9월 30일 오늘의 양식 제목은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좌절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어찌 보면 연약한 것이 당연할 때도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나의 죄가 말씀이 방패삼아 회개로 가지 못하고 자기의 위로만 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본문 말씀 26절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절에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어떤 계획을 세우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구절이 많은 순간에 방패가 되지 않으신가요? 긍정적인 의미로 방패도 되고 부정적인 의미로도 방패가 됩니다. 좋은 의미로는 나의 연약함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며 부정적으로는 이 연약함이 자기 위안이 되는 순간입니다. 이 자기 위안이 더 나아가 기독교 특권의식 자리까지 가기도 하는데 나의 부르심을 통해 하나님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한 발 앞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세상에 미련한 것이 아닌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되려고 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려고 합니다. 또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선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우리의 부르심을 보는 것입니다. 26절 시작에 바울은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세상처럼 강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의로 자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자랑이 오직 주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맞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성령님께서 강력히 주장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ank you.